큐어로 잡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 주제가 걸크러쉬. 조금 약간 부딪히는데요. 오늘 센 언니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컨셉을 벗어나고 싶어서 되게 노력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인지 이렇게 퓨어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다시 신옷을 맞추지 않았는데 지금 다 메일 스타일로 안 세 보이려고. 그 지금 어디, 어디 병원 같아요. 아 근데 우리 가인 양이 서인영 씨 옆이면 본인이 상대적으로 유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내가 저번에 마녀사냥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너도 똑같아 나랑 가는 길이. 가는 길이 똑같아. 가는 길. 이거 뭐예요 나르샤 반말 나르샤. 아니 그때 인영 언니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그때. 그 기억하지 마. 나르샤 언니가 이제 그 너무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어 얘 너 너무 귀엽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민혜가 민 줄 알고. 아니 너무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고 되게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또 저희 팀 언니들이니까 언니들이... 인효 언니가 나이가 더 어린데 어, 나르샤 언니한테 어, 얘 너 너무 귀엽다 이러니까 처음에 딱 열이 받았어요. 저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갑자기 그런,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르샤 언니가 연락 받았어? 왜 네, 언니가? 네. 아니 우리 언니들한테 약간 좀 그랬어요. 이거 뭐 그런 거 있지 없어. 그래서 계속해봐. 지금 이제 인효 언니 야 하필 막내가 나와가지고 오늘 그래서 어, 또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겠다. 저희 언니들이 언니들 나이 많으세요.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르샤 언니가 아 저가 나이가 많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인효 언니가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도 어 그래 나르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언니들이 좀 세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들이 네 나이가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인효 언니가 너무 무서웠다고 저희는. 지금 어떻게 호칭은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정리됐죠. 언니라고 하진 않죠? 지금은 언니라고 하죠. 아, 뭐 그런 거 아니 저는 원래 다 친구로 지내요. 친하면. 나이 상관없이? 네, 좋아하면. 좋아하면 상관없이. 여기까지도 연락... 친구가 되나요? 아 여기는 아저씨잖아요. 여기는 아저씨니까? 예, 네, 근데 그래요. 이 얘기는 되게 의외네요. 좀 네. 화났지? 아 좀 짜증났어.